아유, 일단 첫 번째 이유 같지 않은 입. 어, 경호 오빠네. 되게 되는 거 있지. 바비킴 오빠. 아, 세다. 지금 보니까 댄스가 세 개야 지금. 세 개. 토요일은 바비 좋아 우리 거하고. 분홍 립. 아브라카다브라 이유 같지 않은 이유. 분홍 립스틱도. 아, 이것도 이긴 한데. 좋아하는 거네. 맞나? 다들 오늘 달려. 너하고 나만 발라드야. 딴 건 몰라도 이거 저 자우림의 아브라카다브라 이걸 어떻게 넣을 수 있는 거야? 어? 아브라카다브라? 춤 아세요? 알죠. 해보잖아요. 하지 마, 이런 거 좀. 너 때문에 미쳐 내가. 어, 이런 거 나오면 골반부터 흔들고. 와, 진정한 진짜. 감이 와서 그냥 선곡해서 아무래도 이 곡은 춤이 굉장히 인상적인 원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자 멤버들이 추면 참 좋겠네요. 원곡과 전혀 색다른 느낌을 주고자 합니다. 약간은 하드코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살짝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참 김경호답게 편곡해왔구나. 오늘은 잔잔한 바비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곡을 해봤어요. 노래 자체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노래고 전형적인 그런 팝스러운 흐름이라서 이 노래 통해서 바비킴의 따뜻한 면을 보여주고 싶고 노래 못했어요 사실 호주에서. 그래서 주위에 작곡가 동생들 선곡위원단을 뽑았어요. 추려진 노래를 가지고 한 곡 한 곡 불러보면서 뮤지션 씨의 강력한 추천으로 인하여 만약에를 결정하게 됐습니다. 어떻든 간에 토요일은 많은 사람들한테 기대를 주고 설레게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어요. 그 토요일을 즐기는 거죠.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이번 한 번이더라고요. 이제는 떠나야 할 사랑했었던 뭐 그 사람인데 그런 가사도 저한테는 사실 이제 떠날 때가 됐잖아요. 후부분 할 때 저 자신도 짠한 기분이 들고요. 난 행복해 새 가수 이소라 새 가수 난 행복해 여자 가수 맞죠? 남자분이 저 힘든 테크닉을 요하는 노래를 부를 리가 없어요. 아, 저는 이소라 선배님의 난 행복해를 선곡했습니다.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. 선무되는 관객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는 곡을 하자. 이소라 선배님의 무대를 워낙에 인상 깊게 봤었기 때문에 나가수였어. 나가수는 있던